21번. 하미초론은 주장을 찾는 겁니다. 주장을 찾고 싶은 거니까요. 빠르게 빠르게 이거 찾아야지 하지 말고 그냥 천천히 읽어서 이해한 문장으로 추론한 다음에 갖다 붙이면 돼. 마음을 조급하게 갖지 마. 빨리 이거 풀어도 끽해봐야 1분 정도고 천천히 이거 풀어도 끽해봐야 1분 정도 큰 차이가 안 나. 천천히 봐도 돼. 첫 줄. Stressful life events may serve to benefit relationships. 스트레스가 있는 삶의 사건은 이득을 줄 수도 있나 봐. 관계. Making them harder and more energetic. Harder를 몰라도요. 댐이라는 건 앞에 있던 관계니까 관계를 더 에너제틱하게 만든대요. A 스터디. 스터디하면 뭐가 제일 중요해? 결과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컨덕티드부터 그 아랫줄에 어스틴까지는 다 날리는 거예요. 눈으로. 어디서 뭘 했건 뭔 상관이야. 그 아랫줄에 found that 보여요? 지금부터 중요한 거예요. 발견했는데 manageable stressors. 관리가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들은 early in a couple's marriage. 커플의 결혼의 초창기에 관리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은 can serve to make the relationship more resilient. 아래쪽에 있죠? 만들 수 있대요. 관계를 더 회복력 있게 미래의 스트레스에. 이게 실험의 결과지? 초창기에 일찍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나중을 위해 좋은 거잖아. 이제부터는 블라블라 그런 얘기 하겠죠. Over two and a half years, newly the couples provided data regarding their stressful life events. 2년 반 넘게 새롭게 커플이 된 사람들이 제공했던 데이터를 regarding은 about입니다. 관해서 stressful한 life events에 관해서 their coping strategies 그들의 코핑하는 전략은요 and their marital satisfaction 뭐 이런 거. Those couples who had good coping strategies. 커플들이 있었대요. 좋은 전략이 있었던. 그리고 경험했던 moderate amount of stress. Moderate가 뭐야? 적당한 보통의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적당한 양의 스트레스를 경험했던 during the early months of marriage. 결혼 초창기에요. Were not only better at dealing with stress later. 더 잘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를 나중에 다루는 것은 그들의 결혼에서 but also 또한요 reported more satisfaction with their marriage. 만족감도 더 많이 있대요. This was compared to couples who had good coping strategies. 이것은 비교되었습니다. 커플들과 좋은 전략이 있었던 but who did not have to deal with any stress early on. 초창기에는 어떠한 스트레스를 다루지도 않았던. Practice really does make perfect인데 형광펜 들어서 넷째 줄에 found that 뒤에 있죠? Manageable stressors only in couples marriage can serve to make the relationship more resilient to future stress. 그게 실험의 결과였잖아? 그게 그대로 주장이고 그게 practice really doesn't make perfect를 말하네. 맞죠? 초창기에 일찍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나중에 더 좋대요. 그런 거 찾아볼게. 1번. 새로운 커플들은 계획을 해야 한다. 미래를 함께. 2번. 심지어 커플들도요. 다른 전략이 있죠. 스트레스를 다루는. 3번. 결혼에서 온 스트레스는 감소합니다. 커플이 늙으면. 4번. 성공이요. 결혼 생활의 성공은 달려있어요. 상호의 이해에 달려있어요. 5번. 스트레스인데요. 결혼 초창기에 경험된 스트레스는 관계를 더 강하게 만듭니다. 성관센 친구 그대로 바꾼 말이죠. 답은 5번이었네요. 단순하게 주장을 찾는 건데 이거는 문제 잘못된 것 같아요. 밑줄 친 표현을 다 해석할 수 있고 연습이 완벽함을 만든다니까 일찍 연습하면 나중에 좋다잖아. 이게 좀 잘못 낸 것 같아요. 너무 좀 쉽게 냈다. 이런 말이었어. 24번. 이걸 좀 은근히 많이 틀렸던데 몇 번을 고른 거죠? 말 안 할 건데 내가 볼게. 뭐 고른 거야? 알았어.
아니야, 다 마찬가지. 4번 골랐다, 손. 네, 내주세요. 해볼게요. 제목. 제목은 주제를 포함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장을 암시해도 돼요. 그 의문문으로 끝나면 그 답이 주장이나 주제가 되면 되거든. 다시 얘기하지만 조급하게 할 필요가 없어. 천천히 해. The advent of agriculture. Advent 몰라도요. Agriculture 알잖아요. 농업이 fed, 먹였어요. A vicious spiral을. A behavior demands. 행동의 요구인가? That changed the very nature of our brains. 바꿨던 바로 그 본질을 우리의 뇌에. 이게 뭔 소리지? 농업이라는 게 먹였다고? 행동의 요구? 그 뇌를 바꿨던? 잘 모르겠어. 뭔 얘기지? 뒤에 A hunter-gatherer, 수렵채집인은 had to be self-sufficient, 자급자족해야 했어. But, 근데 the post-agriculture, 나봐. 영어에서 pre가 붙으면 전이야, 후야? 전이에요. 얘랑 반대말이 post야. 그럼 post 붙으면 전이야, 후야? 후야, 후. 문제 풀 때 몰랐어도 지금 알면 되죠. 근데 모르겠어도 상관없어요. Post-agriculture, world favored specialization. 이 두 번째 문장은 완전히 이해가 됩니다. 수렵채집인들은 self해야 했대. 맞죠? 스스로 해야 했는데 농업 세상은 전문화를 좋아했나 봐. Specialization이니까. Someone to plant the wheat, someone to pick it, someone to mill it, someone to cook it, someone to sell it. 해석할 필요 없죠. 이 사람은 저거, 저 사람은 요거, 저 사람은 이런 거. While this process of hyper-specialization eventually led to. While 앞에 나오고 주어가 진행형이 아니라면 보통 불구하고라고 했다. 이러한 과정에, 그러니까 전문화의 과정이요. 결국에는 산업혁명을 이끌었고 and all its conveniences, 편리함도 이끌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스마트폰이나 쇼핑몰이나 인터넷 같은 거. 그럼에도요. These modern trappings, 아래쪽에 있다. 이러한 현대적인 것들은, 과신형 요소들은 came with a flip side. Flip side와 함께 왔어요. Flip a coin 하면 코인을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뒤집는 거기 때문에 반대쪽 면이 있다는 얘기야. Feeding an ancient brain, 고대의 뇌를 into a modern environment, 현대의 환경에다 fit in, 맞춰 넣는 것은 maybe like feeding a square peg를, 아래쪽에 있어, 정사각형 쐐기를 into a round hole, 둥근 구멍에다 넣는 거랑 같아. 그럼 맞단 얘기야? 맞지 않단 얘기야? 맞지 않단 얘기야. 고대의 뇌를 현대의 환경에 넣는 건 맞지 않다고요. As evidenced by the millions of Americans on antidepressants, stimulants and other drugs. 증거로서 이러한 거니까 우리는 알 필요가 없죠. 뭐. 그냥 맞지 않다고. 그런 것처럼이잖아. 그냥 맞지 않다고. A person with ADHD whose brain thrives on novelty and exploration. ADHD 걸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뇌는 thrives한데 참신함과 어떤 탐험에 may have been the ultimate hunter-gatherer. 궁극적인 수렵채집이냐. ADHD 걸린 사람은 수렵채집이냐. But today this person struggles with a job. 근데 오늘날은 이러한 사람은 애쓰고 있죠. 일해요. That requires repetition and routine. 반복과 루틴은, 이것도 반복입니다. 어떤 반복을 요하는 일에는 어렵대요. 그러니까 ADHD 걸린 사람은 수렵채집인의 뇌인데 그걸 현대 환경에 가져오니까 너무 어렵다고. 맞아? 그러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그 비유 표현 있잖아. 형화편 들어봐. 아래에서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줄이네요. Fitting an Asian brain into a modern environment may be like fitting a square peg into a round hole. 그 얘기가 ADHD 걸린 사람의 뇌는 수렵채집인인데 현대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거지? 보기 1번. Asian brain, modern brain. modern brain이 안 나옵니다. 맞죠? 2번. 우리의 고대의 뇌는 고통받죠? 전문화된 세상이 모던이죠? 현대 세상이야.
Post agriculture world favors specialization이었으니까 농업사회 후에 세상은 전문화된 세상이거든. 3번, 반복적 연습이 완벽한 천재를 만들까요? 전혀 아니고. 4번, 우리의 고대의 몸은 현대의 뇌가 필요할까요? 이거는 이제 선호가 바뀌어 있어. 고대의 뇌가 현대의 상황에 맞아야 되는데 맞지 않단 얘기야. 그 고대의 몸은 현대의 뇌가 필요할까요? 현대의 뇌는 뭐고 고대의 몸은 뭐지? 지금 말하는 건 고대의 뇌 아니야? 고대의 뇌? Ancient brain이잖아, 맞죠? 5번, 현대 사회 항상 전문가의 요구가 있다. 전문가가 필요하다. 5번은 전체를 다 이렇게 대표할 수는 없어요. 그런 정보가 있긴 합니다. 현대 사회는 전문화된 세상이 맞아요. 근데 전체를 대표하는 제목이 될 수는 없어. 다시 얘기하지만 4번을 고른 사람들은요, 중간에 읽다가, 비슷한 소재니까 헷갈릴 수는 있겠죠. 다만, 이 글에서 말하는 건 고대의 뇌가 현대 상황에서는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왜냐면 고대의 뇌는 수렵채집인, 현대 사회는 전문화된 세상. 됐어? 잠깐 나좀 봐. 나는 그밥 먹고 이것만 보기 때문에 조사. 그러니까 덩어리를 자르고 뒤에 갖다 붙이는 조사 있죠. 어디 어디에 무엇을 뭐뭐라고 라는 거 익숙한 사람이야. 밥 먹고 이것만 하잖아. 맞아? 근데 결국 이해를 잘하려면 조사를 잘 다뤄야 돼. 덩어리를 잘 나르고. 단순하게 직독직해로 이건 이거 이건 이거 이건 이게 하면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의 기본은 덩어리 나누는 거야. 청킹을 잘하는 거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이해를 잘해. 그런 연습을 해봐야 돼. 그게 안 되면 주어는 뭐였지? 동사는 뭐였지? 그 전명구 대부분 한 세트잖아. 이런 게 누굴 꿈이지? 늘 직접 해봐야 돼. 직접. 직접 많이 해야 늘어. 저는 구문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제 제일 늘었는가? 직접 해석을 많이 할때 늘었는데, 특히나 긴 문장. 긴 문장을 해석하는데, 한번 읽어도 이해 안 되더라고. 한 10번 읽어서, 나누고 나누고 나눠서 이해했을 때. 그제서야 조금씩 늘더라고. 그러니까 직접 해봐야 되는 거야. 다시 얘기하자면, 그긴 문장 안에 모르는 단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단어를 찾아서 넣어보더라도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단 말이야. 이게 왜 이러지?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거 있잖아. 그걸 하나씩 하나씩 이해해가면 영문이 점점점 보여요, 덩어리로. 끊는 것만 잘해주면 되거든? 무조건 다 끊으라는 건 아니고 덩어리를 머릿속으로 짓는 거잖아. 그런 작업이 필요해. 뒤로 가볼까? 31, 2, 3, 4 해보겠어. 빈칸의 위치가 마지막 줄이라면 어디를 보자고 했죠? 빈칸 보고 직접 문장 보자고 안 했나요? 했어 안 했어? 그런 거 배운 적이 없어? 나와봐. 뭐야 이거? 빈칸이 마지막, 전문장이 중요하다. 대진수를 찾아봐라. 31번. It is therefore necessarily. It의 세모, therefore의 세모. is 앞에 있는 무슨 명사예요? 단수. 얘는 빈칸이래. 그러므로니까 앞에랑 인과를 이어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직접 문장을 봤더니 it captures. 그 it이 빈칸에 있는 it 아니야? 맞죠? it captures some features. 빈칸 둘째 줄입니다. it captures some features of national identity and ignores or marginalizes others. 한번 더 해볼게. It은 어떤 특징을 captures, 포착해요. 국가의 정체성의 특징이요. 그리고 ignores, 무시합니다. 다른 건요. 얘는 some features는 포착. 다른 것들은 뭐 한다고? 뭘 쓰는 거야? 다른 것들은 뭐 한다고? 무시. 가 재진술이 맞잖아. 우리 찾는 거 이신데 앞 문장에 써 있잖아. 어떤 건 captures, 어떤 건 무시를 암시하는 말이 있나? 1번 안정적인, 2번
partially 부분적이냐? part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한쪽 편만 드는 거예요. 그게 뜻이 뭐야? 편향적인의 뜻이 있어. 그럼 impartial하면 어느 쪽 편도 들지 않는 거니까 공평한입니다. fair예요. fair 그게. 정리하면 partially unfair라고. unfair. 아 미안합니다. unfair죠. unfair. obvious는 분명한. 4번 보편적인. 5번 반복적인. 답 몇 번일 것 같아? 2번일 것 같은데. 저는 실제로 여기서 종결했습니다. 풀 때. 그렇게 해야 된다 너네도. 선생님 그건 완전 야매 아니에요? 다른 거면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 왜냐면 나봐. 얘랑 얘 때문에 직접 문장 봐야 돼. 직접 문장에도 이시야 같은 거잖아. 다른 걸 수가 없잖아. 다른 거면 다시 써줘야 되잖아. 단수명사를. 같은 건데 이게 어떤 거는 포착하고 어떤 건 무시한데 그럼 그 말은 한쪽만 신경 쓰는 거잖아. 그런 비스무리한 말이 있나 찾아보는 거야. 그게 없으면 처음부터 읽으면 되죠. 근데 있어? 그럼 있어? 그것만 있네. 그럼 그걸 고르는 거야 그냥. 실제로 더 읽어봤자 답 실제로 2번일 거야. 라고 가르쳤다. 라고 했더니 자꾸 이상한 짓을 하는 사람이 있어. 선생님 빈칸이 마지막 줄이니까 직접 문장만 보고 풀면 되죠. 그게 아니고 재진술이 분명히 있을 때 그리고 그러한 비슷한 말이 답 중에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거야. 재진술도 없는데 그냥 앞에 것만 보고 풀면 도대체 뭘 보고 푼 거야? 엉뚱한 거 보고 한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재진술이 있으면 비스무리한 말이 있다 그럼 하는 거죠 뭐. 위쪽에 혹시 다른 근거가 있을까? 딱히 명료한 건 없지만 빈칸에서 다섯 번째 줄, 여섯 번째 줄 위로 올라가면 largely because 뭐예요? largely because those reflecting on it. those ing는 다 ing하는 사람들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those ing는 다 ing하는 사람들이야. 선생님 그러한 ing 아니에요? 아니야. 그럴 거면 reflecting을 복수로 써야지. those는 복수를 꾸밀 때만 쓰는 건데. 그러니까 리플렉팅 하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예요. 그 깊게 영향받아요. 그거한테. 알아채도록 그들의 존재를. 라는 건 앞쪽에 있는 Parts of the National Identities네. 근데 사실 그 앞에 걸 읽고 풀면 더 어려운 것 같다. 그쵸? 그 직접 문장에 가장 강력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 보고 푸는 게 제일 좋네요. 32번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지금 you blank to propel your yawn to completion. 빈칸에 뭐가 들어올지 애매모호하면 보기를 보는 게 좋아. 보기 시작할 때 훅훅훅 봤더니 다 뭐야 이거? 동사야 동사. 그러면 이렇게 된 거겠다. 네가 뭐 하는 거야? 이렇게 하려고. 그쵸? 뒤에 봤더니 너의 하품을 완벽하게 프로펠 하려고. 헬기에 달려 있는 걸 뭐라 그래 이거? 두가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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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이거 뭐라 그래 이거? 그 프로펠러가 돌면 그게 프로펠을 하는 것이잖아. 프로펠러니까 이거 돌면 어떻게 돼? 돌면 어떻게 돼? 날아가요. 그래서 이게 나아가다 하게 하다 이런 뜻이야 실제로. 진짜요. 맨날 장난치니까 장난인 줄 알았는데 진짜야 진짜. 진짜. 내가 몰랐어도 있잖아. 여는 하품인 거 알잖아요. 여. 너는 빈칸한데 하품을 완벽하게 하는데 프로펠하려고. 근데 프로가 뭔가 나쁜 말은 아니잖아요. 사실은
그 하품을 완벽하게 하는데 네가 해야 되는 건가? 직접 문자 좀 볼까? Conversely, you. You는 재진 소리 맞잖아. 우리 찾는 게 you인데. 너는 you can have a huge intake and output. 너는 크게 섭취하고 크게 뱉을 수 있대. 공기를. And 그리고 still have a failed yawn. 이거 재진 소리 맞죠? 공기를 크게 들어오고 뱉을 수 있는데 실패한 하품이야. 실패한 하품은 뭐야? 이게 실패한 건가? 신기하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 뭔 소린가. 첫 줄. 로버트 씨가 메릴랜드까지 필요 없고 is one of the world's most prominent yawning researchers. 이런 직업도 있군요. 이런 세상을. 가장 저명한 하품 연구자다. 소개팅 하면 좀 웃기겠는데? 직업이 어떻게 되지? 하품 연구자입니다. 하품 한번 해보시겠어요? 제가 봐드릴게요. And he has established the basics of the process. 아, 이 사람이 기초도 만들었대요. 우린 그런 것도 모르고 했네, 하품을. 이러니까 안 되는 거야. 기초가 가장 중요한 거야. 어, 내 말씀. 내가 말하면서도 순간적으로 나 미친 사람인가? 이런 생각했어. On average, 평균적으로 on ordinary yawn last 6 seconds. 진짜로 이렇게 길게 한다고? 이거 구라 같은데? 야, 보통의 하품은 6초 동안 지속되는데 진짜로? 안 되는 것 같은데? And involves a huge inhalation. Inhale이 뭔지 알아? 맞아요. 헤일이 숨이야, 숨. 들여 마셔. 그럼 exhale은 뭐야? 이건 뱉어내는 거죠. 크게 들여 마시는 거를 포함한데 followed by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날숨 뱉어내는 게 온대요. stretching the mouth open 입을 쫙 늘리고 열리도록 to its limits 한계까지 and squinting the eyes 눈을 가늘게 뜨게 된답니다. there is a repeatable 반복할 수 있는 series of events 1년의 사건이 있대요. 이나 연에서는 이게 지금 재진술이 연인데 연을 다 체크하면 모든 문장을 체크하게 돼. 그래서 그냥 읽겠습니다. Eyes close, mouth opens, air moves in, and then out, yawn relaxes. 뭐 이런 거래요. Once you start the sequence, 네가 일단 시작하면 그 sequence를 it's hard to stop it. 멈추긴 어렵지. And if you do, 너 멈추잖아? 그러면 느낌이 unfulfilled야. 성취하지 못한 것 같아. You can yawn. 너는 하품할 수 있어. While painting your nose closed. 진짜? 코를 닫고 할 수 있대. 진짜로? As odd as it feels. 좀 이따 설명해 줄게. 느낌이 odd함에도 뭐 그렇대요. But, 근데, try it with your teeth clenched. clenched 뜻은 모르지만, 이를 clench 한 채로 해봐봐. 그럼 you'll find a yawn is very difficult. 그럼 하품이 되게 어렵대. If not impossible. 불가능하진 않지만. Too complex 세모. 자, teeth를 clenched 하잖아? 그럼 하품이 complete 되는 건 어려워. 맞아? 그 다음, that's curious. 그거 굉장히 흥미롭지? 왜냐면, if the purpose of a yawn is to move a lot of air in and out. 하품의 목적이라는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라면, you can do that. 너 할 수 있어. 완벽하게 잘 할 수 있어. 너의 이를 클린치 한 채로. conversely, 이와 반대로, 크게 들여 마시고 내뱉는 거야? 그러면 실패야. 너는 빈칸해야 돼. 하품을 완벽하게 하려면, 이를 클린치 하지 않으면 되겠다. 맞지? 빈칸에 들어올 말은 너의 teeth를 클린치 안 하면 돼. 1번. Need the whole package of facial actions. 어? 이거 굉장히 끌립니다. 이도 클린치 하지 않아야 되고, 아까 그 앞에서도 콧구멍을 막고서 해봐봐. 그러면 feel unfulfilled.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콧구멍도 막으면 안 되고, 이도 클린치 하면 안 되는 거잖아. 그게 얼굴 액션에 다 들어가는 것 같은데? 1번 괜찮은 것 같아요. 2번. 너는 조작해야 돼. 입안에 있는 공기의 흐름.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하품하면서 공기의 흐름을 어떻게 조작하는데? 네 입안에 있는 공기의 흐름을 네가 어떻게 조종하냐고. 할 때 무조건 들여 마시잖아.
하면서 뱉으면 이거는 말도 안 돼요. 저도 실제 이 글을 읽을 때 하품했습니다. 읽기만 해도 하품이 나와. 인간의 뇌는 참 신기하지? 그 다음에 3번. 너는 부인해야 돼. 너의 몸의 본능적인 욕구를. 하품하지 말란 얘기지? 4번. 너는 반드시 통제해야 돼. 감정 상태를. 뭔 소리야? 5번. 너는 얼굴 근육을 만들어야 돼요. 가능한 한 편안하게. 5번을 골랐군요. 오답은. 맞지? 얼굴 근육에 코는 들어간다 칩시다. 근데 얼굴 근육에 이가 들어가나? 이는 안 들어가지. 티스를 클린치 한다는 건 이를 앙 다문다는 거야. 클린치 꽉 붙잡다 뜻이 있어서. 이 하면서 하품할 수 있나 해보라고. 되긴 되네요. 다시 1번은 전체 패키지가 필요해. 얼굴 행동에. 그게 아까 설명했던 입을 벌리고 눈을 감고 공기 들어갔다 나가고 뭐 이런 거네요. 맞죠? 5번은 왜 안 되냐면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고 your energy가 relaxes 한다는 건 얼굴 표정 그렇게 하면서 편안해진다는 거야.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teeth라는 건 facial muscles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는 얼굴 근육이 아니야. 그러니까 위에 있는 말이 포함이 안 되잖아. 그래서 5번이 아니에요. 이거 5번 고른 거지. 틀린 사람. 맞죠? 아니요? 누가 질문했어? 왜 질문했어? 그러면 잠깐 나와봐. 이건 설명할게. 얘를 이렇게 뒤에 써도 되지만 앞에 쓰는 경우는 as 보통 생략합니다. 하고 뒤에 진짜 문장을 주거든. 지금 여기 써 있는 거 앞에 진짜 문장을 주고 이렇게 써놨어요. 보통 여기에 형부 들어와. 아주 가끔씩 명사가 들어올 때도 있긴 합니다. 그 다음 주동 이렇게 치거든. 이때 이 두 번째 as의 뜻이 뭐게? 이 앞에 as는 해석 안 해요. 원래 안 하잖아. 이거는 해석 안 해. 얘를 뭐라 그래? 어우도 처리해. 어우도 불구하고라고 처리해. 이거 알고 있어야 돼. 빈칸에서 여섯 번째 줄 위인가 봐. 미안하다. 일곱 번째 줄 위에. 들어보세요. You can yawn while pinching your nose closed. 코를 막고 하품을 할 수는 있지. As odd as it feels. 느낌이 이상하긴 하지만. 됐어? 인간의 두뇌 속에는 미러 뉴런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하품하면 나도 하품하게 돼요. 그때 상대방이 하품하는 걸 봤는데 내가 하품을 안 한다. 그럼 실제 실험했어. 그럼 심리적 거리감이 멀어진대. 하품할 때 같이 해주면 심리적 거리감이 가까워져요. 나중에 미팅하나 소개팅할 때 이런 거 잘 알고 있어야 돼. 상대방 하품하면 같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미 너를 보고 있는데 하품한다는 건 바탕이 가 있는 거 아니야? 우리 엄마가 항상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하품하면 손가락을 내 입에 넣었어. 손가락 너무 짜. 왜 그런지 모르겠어. 하품은 왜 하나? 네. 산소가 부족해서요. 졸릴 때 하잖아, 대부분. 하루에 우리가 7시간, 8시간 자도 졸리죠? 졸린 건 당연한 거야. 인간은 뭐 죽어서도 계속 자는데 뭐. 잠을 위해 사는 거야. 졸리지 않는 방법은 제 생각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 분노하거나. 뒷박치면 안 졸립니다. 진짜요. 아니면 야한 생각을 하면 졸리지 않아요. 항상 얘기하잖아. 이 영혼을 야하게 쳐다봐봐. 얼마나 섹시하니. The immediacy. 발음도 섹시한 것 같아. Immediacy. Immediacy. 그 예비고일 애들은 내가 화내는 걸 본 적이 없어.
너네 수영이도 환희도 나연이도 지민이도 채연이도 나래랑 윤서도 나 화내는 거 본 적이 없죠? 잠깐만, 야, 니네 대부분 나 화내는 걸 못 봤잖아. 내가 화를 안 내니까. 단영아, 오빠 화내는 거 본 적 있어? 예찬이, 나 화내는 거 본 적 있어? 그치, 너한테 뒤지게 화냈으니까. 너 때문에 돌아가실 뻔했어. 1학년한테 대부분 화를 안 냈거든. 그러다 보니까 이놈 자식들이 내가 어떤 남자인지를 모르는 것 같아. 저희 삶의 모토는 받은 거에 두 배를 갚아줘라. 친절을 당한다. 그럼 친절을 두 배로. 무시를 당한다. 그럼 무시를 두 배로. 누군가 날 싫어한다. 그럼 마음이 아플 수 있겠지만 내가 두 배로 더 싫어하면 돼. 그럼 당연한 거 아니야? 누군가 날 음해하려고 한다. 나도 모르게 뒤에서 내 욕하고. 그럼 두 배로 더 해주면 돼. 아니, 뒤에서 욕할 이유가 뭐가 있나? 대놓고 욕하지 뭐.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이 내 인생에 꼭 있어야 될 것 같지만 없어도 큰 문제 없어요. 살아보니까 그렇대. 부모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친구 중에.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건 나 자신이야. 맞잖아. 너한테 제일 중요한 사람 너 자신이야. 엄서연, 김신혜가 아니라고 너 자신이라고. 나 자신을 존중하고 사랑하지 않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사랑하나? 내가 존중하는 나 자신이 누군가한테 무시받으면 그걸 가만두면 안 돼. 물론 무시받을 짓을 하면 무시당해야지. 노력도 안 하면서. 난 공부 좀 하면 잘 될 거야. 나는 좀만 더 공부하면 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맨날 놀고. 내가 그랬다. 그래서 아까 협성대 붙은 거야. 그렇게 노력 하나도 안 해도 협성대는 갈 수 있어요. 고3 때 썼던 대학교 알고 있죠? 협성대, 평택대, 성공회대. 이 중에 성공회대 떨어졌습니다. 협성대와 평택대를 붙었지. 협성대는 수원 화성에 있어요. 그냥 살인의 추억, 살인사건 난데. 그 다음에 평택대는 평택에 있겠죠.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나도. 성공회대는 어디 있나? 온수역에 있어. 여기 가려고 했다고. 거기 갔으면 지금 성공했을까? 알 수가 없죠. 오히려 유튜버로 더 성공했을 수도 있어. 성경 말씀을 개그로 전하는 거야. 이건 저 쌈빵한데? 한 명을 데려가서 얘를 사도바울이라고 하고. 미안합니다. 33번. The immediacy of comedy. Immediately가 뭐야? Immediately. 그럼 얘는 명사일 테니까 즉각성인가 봐. 즉시성. 코미디의 즉각성은, 아, 첫 줄이 빈칸이면 무슨 문이죠? 그래서 주장, 오, 미안해. 희수야, 괜찮아? 집에 가서 발 희서. 웃어? 33, 여봐. Immediacy of comedy가 빈칸인데, 코미디의 즉각성. 코미디를 찾으면 되나? 아니면 주장 찾아서 넣어버리죠, 그냥. 바로 아랫줄. 봐봐. Unlike other aesthetic modes. 뭐, 다른 모드와 다르게, 코미디가 재진술 맞죠? 코미디는 does not translate. 번역이 안 되고요. age well. 나이도 잘 안 먹어. What one society finds humorous. 한 사회가 유머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발견하는 것은, 종종 만들어 지루함과 무관심을 또 다른 곳에선, 어라? 하나에선 웃긴데, 다른 데선 지루하다 본데요. The last skill. 마지막 기술, that one requires. 한 사람이 습득하는, when learning a language, 언어를 습득할 때요. is the ability to understand or tell jokes. 아, 능력이랍니다. 농담을 이해하고 말하는 능력이래요. 새로운 언어로. Even moving into a new area. 심지어요,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갔나? Where one's own language. 어, 자신의 언어를 쓰는 곳이라. It's spoken이니까.
requires some adaptation. 요구해요. 어떤 적응을요. In order to grasp the difference in comedy. 코미디의 차이점을 grasp하기 위해서. 우리 언어를 쓰는 새로운 장소로 이사를 가도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대. 적응하려면. The problem with time. 시간에서의 문제는 is just as pronouns. 마치 이렇게 선언되는 것과 같은 건데 for the most part, 대부분 we don't continue to recite jokes. 우리는 계속 암송하진 않잖아. 농담을. From prior eras. 이전의 에러로부터. Even the comic masterpieces of the past. 심지어 코미디의 걸작인 과거에 the clouds or the frogs나 얘네들도 do not have the same resonance. 아래쪽에 있죠? 똑같은 공명을 갖진 않아요. 오늘날. As ancient tragedies. 고대의 비극처럼. Such as Oedipus, Tyrannus, or Antigone. 이런 거. We can appreciate the art of Aristophanes, but we cannot laugh at his plays. 우리가 진가를 알아보긴 해. 그 예술을. 근데 우리가 웃을 수는 없어. 그의 희곡이에요. Vigorously 하게. 그의 contemporaries가 하듯이. 심지어 위대한 작가도 오직 Dante, 훼손할 거야. 코미디의 즉각성의 세모. 재진술이 있긴 하네. They cannot overcome it completely. 자, 마지막 부분 뭐냐면 옛날 유머가 지금은 안 통한다고. 맞죠? 과거의 유머가 지금 통하는 게 아닌 거니까 시기에 따라 다른 건가? 1번, 반영합니다. 전 세계 보편적인 감정을 반영합니다. 아니죠? 2번, locates it. 그것의 자리를 찾습니다. 특정한 시간과 공간에. 2번이네. 지금 공간은 어디 있었어요? 아까 똑같은 언어를 쓰는데도 이사 가면. 적응이 돼야 된다며. 3번, 가능합니다. 적응하는 것이 쉽게 되지 않는다고 했죠. 마지막에도 극복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4번, 토대로 합니다. 다양한 말의 의미를. 이런 게 없고. 5번, 직접적인 접촉이 없어요. 이거를. 맞죠? 나머진 다 없네. 34번, 아까 이걸 질문 안 하려고 했어. 이거 맞췄다 손. 근데 몇 명이 없어. 이 1번 골랐다 손. 네. 3번 골랐다 손. 3번. 네. 좋아. 이게 어려워. 빈칸 4개 중에 제일 어려워. 빈칸 해볼게. 빈칸 한 줄 위에. 집중하세요. 좀 있으면 쉴 수 있어. 집중해봐. Thanks to the poet's creative limitation. 대문자인 건 고유명사라 해석할 필요가 없어. Poet은 누구야? 시인의, 그 시인의 creative limitation 때문에 이러한 rhyme scheme에서 the poem, 우리 찾는 건 시인의 the poem. 근데 문제가 빈칸 다음에 갑자기 head가 튀어나오지. 맞아? 이게 뭐지 이거? 빈칸 한번 봤더니 빈칸 다 동사거든? 이게 뭐지? Had the poet allowed himself the freedom. 일단 정확한 구조는 모르겠지만 해석은 할게요. 그 시인이 스스로를 허용하나 봐. 자유에. 선택할 자유. 어떠한 단어든 그가 원하는. 어떠한 단어든 그가 원하는 걸 선택해. 그리고 시는 빈칸 되나 봐. 일단은 시를 좀 찾아야겠다. 직접 문장 좀 볼까? 직접 문장이 무려 빈칸에서 몇 번째 줄로 올라가야 돼?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번째 줄 올라가야 돼. 차라리 제일 위에서 일곱 번째 줄 내려오는 게 더 빠를 수도 있어요. 뭐 아무튼 왼쪽에 보면 back into 있습니다. 찾았어요? back into. 빈칸이 마지막 줄이니까 이걸 읽을 거야. back into this corner. 이 코너로 돌아와서 his struggle to rhyme. 그의 노력이요. 여섯 번째 행을 rhyme을 맞추려는 with the fourth와 and second랑 2행과 4행과 맞추려고 하는 그 투쟁은요. may inspire him. 영감을 줄 수도 있죠. 그한테. To imagine a word. 단어를 상상하게. That has no relationship. 관계가 전혀 없는. To his poem whatsoever. 그의 시랑은 아예 관계가 없는 거. 그러니까 라인만 맞추려다 보니까 내 시랑은 아예 관계가 없는 단어가 생각날 수 있단 말이야. It just happened to rhyme. 그냥 우연히 rhyme이 되는 거지 뭐. But, 근데 this random word가 then springs loose a phrase. 튀어나오나?
lose a phrase로 that in turn brings an image to mind. 이미지를 가져온대. 마음속으로 an image. 어떤 이미지냐면요. that in turn resonates. 위에서 했었죠? 공명하는 거야. back through the first five lines. 뒤로인데 그 다섯 개 행을 다 통과해서 공명하게 된대. 다시 아무런 상관이 없는 단어였는데 그게 이미지를 가져와. 그 이미지라는 건 위에 있는 다섯 개 행을 다 통과해주는, 다 공명시켜주는. Triggering a whole new sense. Trigger는 유발하답니다. 새로운 느낌을 유발하고요. 감정도 유발하고요. Twisting하고 driving the poem. 꼬았다가 몰고 간대, 시를. To a richer meaning. 더 풍부한 의미와 감정으로. 끝. 앞쪽 얘기는 뭐냐면 아무런 관계없는 단어를 써봤더니 라인 맞추려고 이미지가 나와. 그 이미지 때문에 새로운 감각이 나와. 의미가 더 풍부해져, 감정도 풍부해져. 맞죠? 그러면 시라는 건 어떻게 됐냐면 뭔가 풍부해진 거야. 감정도, 느낌도. 1번 defies conventions it would have followed. defy가 뭔지 알아? 1번 내비두고. 2번 achieves an intensity. 강렬함을 성취하게 된다. it would have lacked. 그게 부족했던 강렬함이요. richer meaning과 richer emotion과 뭔가 비스무리한 것 같아. 확신은 없습니다. 좀 비스무리한 것 같고. 3번 독특함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잃어버렸었던 richer하고 느낌이 있으면 좀 독특한 건가? 긴가민가. 4번 개념을 버리게 됩니다. 그것이 제시했었던. 5번 이미지를 묘사하는 걸 skip, 건너뛰어버려. 5번 완전 틀렸죠? 이미지가 나온다고 했는데 무슨 소리야. 자, 5번 완전 틀렸고 1, 2, 3, 4 중에 고를 건데 처음으로 가보자. 이게 도대체 뭔 소린가? 로버트 프로스트는 말하기를 writing free verse, 자유로운 verse를 쓰는 건 is like playing tennis with the net down. 네트가 내려져 있는 테니스를 하는 거랑 같대. For is the self-imposed. 이게 자기한테 부과하는 거잖아. Indeed, artificial demands. 인위적인 요구래요. Poetic conventions. 시적인 컨벤션을 요구하는 건가 봐. That stirred imagination. 상상력을 stir 시키는. Let's say. 말해볼까? 이거 예시야. A poet이 arbitrarily imposes this limit. 이러한 제안을 부과한다고 말해보자. 그럼 이러한 제안이란 건 앞쪽에 있었던 artificial demands of poetic conventions잖아. 맞아? He decides to write in six-line stanzas. 6행짜리 스탠자를 쓰려고 했대요. Rhyming every other line. Every other line 하면 두 행 중에 한 번입니다. 그러니까 두 행마다 라임을 맞추려고 했고 After rhyming the fourth line. 4행을 라임 맞춘 이후에 with the second line이랑 He reaches the end of a stanza. 그는 끝에 도달랐대. 스탠자에. Backed into this corner, he struggled. 다 읽었다, 이제. 다 읽었어. 일치불일치 하지 뭐. 다 읽었으니까. 1번. Defies conventions, it would have followed. 컨벤션을 따른 거 맞아요, 지금. 왜냐면, 위에서 두 번째 줄에, Indeed, artificial demands of poetic conventions. 진짜로는 인위적인 요구래. 시적인 컨벤션에. 하고 그 다음 문장에 Let's say a poet이 imposes this limit. 이러한 제안을 부과한다고 해보자. 그럼 컨벤션을 따른 거야 지금. 맞아? 근데 defy를 모르지? 걔 내비둬 그럼. 2번 강렬함을 얻습니다. 얘는 아까 말했던 richer meaning과 emotions 때문에 그리고 new sense, feeling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끌리긴 하네요. 또 다섯 개의 그 위에 있는 모든 행들과 공명한다고도 했고 3번. 그것이 잃어버렸던 독특함을 강조합니다. 4번. 개념을 버리죠. 그것이 제시했던. 개념을 따른 겁니다, 지금. 4번 제껴. 답은 1, 2, 3 중에 나와야 돼. 그때, define 모르니까 고르지 말고, 2번, 3번 중에 찍자. 그러면, 이 두 개가 상당히 비슷해요. 2번은 강렬함을 성취한 거야. 시가 강렬함을 얻게 된 거라고. 3번은 독특함을 강조하게 된 거야. 맞니? 컨벤션 뜻이 뭔지 알아? 전화번호?
전. 어, 뭐야, 답답해. 알려줘, 그냥. 전통입니다, 전통. 컨벤션 전통이에요. 전통이란 거지, 따인. 그럼 봐라. 독특함을 강조하게 됩니다. 그것이 잃어버렸었던. 전통을 따르면 독특한 거니? 전통을 따르면 독특하다고 하나요? 특별하다고 하나요? 전통적이라고 하지 않나? traditional? 뭔 말인지 알아? 지금 2번은 강렬함을 얻는 거고 3번은 독특함을 강조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독특함에 대한 근거를 찾기가 뭐 richer meaning과 emotion이 있긴 하지만 얘는 지금 poetic conventions의 요구를 따른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시적인 전통의 요구를 따른다고 해보자. 그럼 6행 이상의 시를, 4행 이상의 시를 쓸 때 2행, 4행, 6행 이렇게 라임을 맞춘다고 했잖아. 그럼 그게 스탠자에선 독특한 건 아니에요. 오히려 라임을 안 맞추는 게 시에선 특별한 거 아니야? 독특하거나. 독특함을 뽑아내기가 좀 어려워. 결론은 다 읽어봐도 있잖아. 직전 문장에 있었던 형광펜 들어봐. 직전 문장에 있었던 결국에 빈칸에서 다섯 번째 줄 위에 보면 but부터 this random word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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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 있죠? 빈칸의 다섯 번째 줄 위에 but this random word then springs loose a phrase that in turn brings an image to mind an image that in turn resonates back through the first five lines blah blah blah. 여기에 근거가 몰려있어. 근거는 뭐냐? 새로운 느낌과 감정을 유발하고 시를 더 풍부한 의미와 감정으로 끌고 가고. 그럼 그게 뭘 하는 거냐? 그게 더 강렬해지는 거야. 독특함이라고 찾을 수는 없어. 근거가 없기 때문에. 그 다시 얘기하지만 이 예시는 다 읽어보면 전통을 따르는 거에서 말한 거야 지금. 그러한 제안을 따른다고 해보자. 부과한다고 해보자. 하고 시작한 거라 독특한 게 아니에요. 전통대로 한 거야. 내 말 이해해? 그래서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왜 이걸 질문 안 하려고 했지? 왜죠? 왜 제일 어려웠어? 36번 하고 쉬게 해줄게. 진정해. 36번 하고 쉬게 해줄게. 졸려! 졸리면 아까 얘기했잖아. 분노해. 내가 이딴 걸 틀리다니, 이렇게 분노. 분노하기 싫어? 그럼 야한 생각해. 옛날 얘기해줬는데, 제 예전 일하던 학원에서 수학쌤이 졸면은 물총을 쏴. 근데 학생이 기분 나쁠 정도까지 쏴. 이렇게 찍! 쏜 게 아니고. 찌익. 그래서 얘가 막 머리가 젖어. 나는 그걸 보고 상당한 충격을 받았어. 얘가 막 다 젖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끝나고 걔한테 야 너 괜찮아? 그랬더니 어 네? 네. 야 물총은 무슨 그렇게 깨서냐? 아, 제가 졸아서. 이게 약간 뭔가 가스라이팅이 돼 있는 건지 받아들이더라고. 그 수학쌤이 아주 굉장한 쌤이었는데 뭐가 굉장하냐면 우리 지금 방학이잖아. 방학 때 수학 특강을 한 달이 만약에 2월 28일이야 28일 동안에 설날도 쉬잖아요. 선생님 그게 뭐예요? 몰라. 아침 9시 애들을 불러서 저녁 10시에 보내. 그때 애들이 갑자기 쌤 저 방학 때 영어를 못 다닐 것 같아요. 왜? 그러니까 수학하느라. 어 수학 스케줄 어떻게 돼? 월화 수목 금 토 일이요. 뭐야 이거? 아침부터 저녁까지 잡아놔. 그러니까 애들이 버텨 못 버텨. 애들이 못 버텨요. 이만큼 앉아 있었잖아? 한 주가 지나면 요만큼이 나가고, 그 다음 주가 되면 요만큼이 나가고, 마지막에 정예 멤버 다섯 명이 나와. 그 다섯 명이 수학 엄청 잘합니다. 밥 먹고 수학만 하니까. 그럼 그 다섯 명이 다 좋은 대학을 갔는가? 그렇지 않아요. 이 학원 쌤들은 좀 그런 게 있는데, 자기 과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 그래서,
자기가 내주는 숙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나는 이거밖에 안 내줘. 이건 할 수 있잖아. 라는 건 다른 과목에 대한 숙제가 없다라고 가정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다른 과목의 숙제도 있잖아요. 그걸 배려하지 않지. 나는 아주 배려하잖아. 배려정이야. 그래? 그럼 이 정도 배려했으면 배려했다고 느끼질 못하나 보네. 인간이 원래 처음부터 쉬웠으면 그게 쉬운 줄 모르잖아. 맞죠? 애초에 숙제를 좀 더 많이 냈어야 되는데. 까비네. 그럼 스텝을 우리 끝까지 풀어보죠. 그 다음에 좀 줄여주면 엄청 좋은 사람이 되겠지, 내가? 36분 하고 쉬게 해줄게, 봐봐. 순서! A relationship is built of strings of moments. 관계라는 건 만들어진다. Strings of moments. 일련의 순간들인가? That our mind is pulled out. 우리 마음이 뽑아온 거래요. From where they were stored in memory. 그 day라고 지금 지칭하는 게 순간들이죠. 기억 속에 저장돼 있던 그 순간들에서 뽑아온 거래. 모멘트와 메모리즈가 있네 또. 메모리, 모멘트 and memories that come with emotion attaches. 아, 기억, 순간, 기억들인데 감정이 부착되어서 왔던 거. 뭔 소리야 이거? 관계라는 건 순간에서 만들어지는데 우리 마음이 가져왔던 건가 봐. 뭔가 감정적이 있었던 게. B번의 memories. 뭐 소재가 비슷하긴 하네요. 읽어볼까? Spliced together like this. This의 세모. 한 대 붙어있대 이렇게. 주어진 글에 끝날 때 attached가 붙어있는 뜻입니다. 맞죠? 그러니까 B가 이어질 것 같게 돼요. Spliced 아래쪽에 뜻을 줬고. In a seamless thread. 아주 매끄러운 thread 안에서. Make a relationship seem continuous and whole. 만들어야 관계를 보이게 지속적이며 전체적으로. 뭐 좋은 얘기네. So, after not seeing a childhood friend for years. 어린 시절 친구를 몇 년 동안 못 봤어요. 그 이후에도. We can pick up where we left off. 우리는 pick-up 할 수 있죠. 우리가 떠났던 그 곳에서. As if no time ever had intervened. 어떠한 시간도 intervene 되지 않은 것처럼요. 여기 읽으면 오랜만에 봤어도 옛날처럼 똑같다 뭐 이런 얘기겠지. 맞아? C번. In this way too. 2의 세모. 그럼 앞에랑 같은 얘기니까 Relationships can be sustained in thought during long absences. 형광펜. CH2 형광펜. 이런 식으로 역시. 이런 식으로 역시. 얘는 하여나 당연히 2 때문에 앞에랑 같은 얘기야 다른 얘기야? 이건 같은 얘기야. 뒤에는 뭐가 써있냐면 관계라는 게 sustain 될 수 있대. Absence가 뭐야? 긴 부재 동안에도 생각에선 sustain. Sustain은 뭐니? 지속되답니다. 지속되다. 얘는 관계라는 건 지속된대. B가 먼저야? C가 먼저야? B가 나와야 C를 쓰지 않나요? B에서 형광표 쳐볼까? B에? 둘째 줄에 make a relationship seem continuous and whole. 그 아래줄에 not seeing a childhood friend for years 영화편. 그게 absence지. long absence지 그게. 맞죠? 소꿉친구를 오랫동안 안 봤어도 그 관계라는 건 지속이 된대요. 하고 뒤에 또 추가 설명해줘. C의 둘째 줄 parents away from adult children. 부모한테 떨어져 있는 성인 아이들과 long distance lover. 장거리 연애. Commuting husbands and wives. 출퇴근하는 남편과 와이프. But, 근데요, the same capacity of the brain to forge this chain of memory. 똑같은 용량이어 돼. To forge 하는데, 이러한 기억의 체인을. Can lead to difficulties. 이것 봐라. C의 셋째 줄에 버스 연관편. 이게 어디로 간대? Difficulties가 좋은 말이야, 안 좋은 말이야? 이 방향 틀어졌다. 이리하면 우린 이렇게 할 거야. 여기서 방향 바뀌었으니까 A를 읽어서 A가 부정이잖아? 그냥 갖다 붙이자. 벗은 C에 있으니까.
맞죠? 근데 A가 긍정이잖아? 그럼 A, B, C는 될 수가 없잖아? 어떻게 하면 돼? B, A, C 하면 되겠다. 맞죠? 지금 C가 그 기준을 잡아줬거든? 방향이 틀어졌다라는. B는 애초에 긍정이었으니까 A만 확인하면 돼. A의 so, 그래서 I인데 대학을 위해 집을 떠난 아이는 who left still on the verge of adulthood and returns an independent adult will encounter a parent's resistance. 형언펜. Encounter a parent's resistance. 부모의 저항과 직면하게 된대. 부모의 저항과 직면하게 된대. 이거 좋은 얘기 안 좋은 얘기야? A 어디로 갖다 붙일래? 뒤로. A, B, C는 없으니까 A가 좋은 얘기였으면 B, A, C. A가 부정이면 B, C, A로 하려고 했는데 부정이네요. 맞죠? 그 다음에 37번부터는 잠깐